지난 이야기. 헝가리에서 슬로바키아로 국경 넘기. 텐트 치고 유기견 마일로 만나고 닭갈비를 해 먹었습니다. 캠핑장에서 직접 키우는 채소다. 얼마나 맛있을까? 정말 평화로운 풍경이다. 어제 여기에 장작 태우던데 장작 비용 5유로 추가하면 할 수 있다. 손으로 직접 만든 것 같은 놀이터도 있다. 오늘 아침도 여전히 마일로가 날 따라왔다. 유기견인 거 알고 아주머니가 내보낸 것 같은데 개구멍이 있는지 귀신같이 나타난 마일로. 반려자가 일찍 일어났다면 같이 시소를 탔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쉬웠다. 보면 볼수록 수제 느낌 나는 놀이터. 유럽 캠핑장은 보통 캠핑카 전용 구역과 텐트 구역이 나뉘는데 텐트 구역은 작은 편이다. 주인 아주머니께서 마일로를 동네 사람들에게 데리고 다니며 확인했지만 모두 처음 보는 강아지라 했다. 아주머니는 내가 네 강아지냐고 물었을 때 예스하지 않았냐고 하셨고 우리는 농담한 줄 알았다고 하자 서로 웃었다. 아침에 늘 먹는 토스트 먹으려다 컵라면으로 변경했다. 평소 아침에 라면을 먹지 않지만 캠핑장을 오면 아침 라면이 가능해진다.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맛 좋은 라면. 이제 슬슬 마일로의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우리가 마일로를 캠핑장에 살고 있는 개로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바로 구글에 기재된 캠핑장 사진에 마일로와 상당히 비슷한 강아지가 있었다. 3년 전 사진이지만 저 강아지의 후손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사진 속 강아지를 안고 있는 건 다른 분이다. 아무래도 캠핑장 주인이 바뀐 것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본다. 어쨌든 마일로는 우리만 졸졸 따라다니는 상황이었고 캠핑장 주인은 다른 캠퍼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마일로가 보이면 내보내곤 했다. 하지만 민첩하고 영리한 마일로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났고 결국 캠핑장에서 키우기로 결정하셨다. 마일로의 빅픽처였던 것일까? 두고 갈 생각에 마음이 정말 안 좋았는데 그분들이 정말 감사했다. 마일로가 이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 새로운 가족인 18살 된 반려견과도 잘 지내길 바란다. 마일로는 베트라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다. 주인 아주머니 아버지 이름이 베터인데 헝가리식으로 발음하면 베트라고 한다. 점심은 들기름 메밀국수다. 집에서 미리 구워온 김, 미리 갈아온 참깨, 끓는 물에 메밀면을 넣고 익힌다. 이거 완전 별미다. 미리 만들어놨던 간장소스와 나머지 부재료를 넣고 섞어준다. 고소한 들기름 막국수 완성. 잘 먹겠습니다. 후식은 납작복숭아. 볕이 좋아 이불 일광욕도 시켰다. 점심도 먹었으니 블랙커런트 와이너리 구경 갔다. 구글에는 24시간 운영이라 써 있었지만 전부 닫았다. 블랙커런트는 포도와는 다른 식물이다. 비타민과 폴리페놀이 풍부하고 잼이나 시럽, 술이나 염료로 쓰인다. 이곳은 젤로부체 셀러 계곡이라 불리는 곳이다. 이 계곡에는 이미 19세기에 단단한 모래에서 발굴된 약 90개의 지하 창고가 있었다 한다.
이곳의 기원은 중세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곳에 거주한 사람들이 가족 와이너리를 세웠다. 지금까지도 블랙커런트 와인과 포도 와인, 잼을 만들어 매년 5월부터 이곳 현지 와인과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소박한 현지 역사가 깃든 이곳이 참 좋다. 입구부터 가정식 와이너리를 운영하는 곳이 표시되어 있다. 모두 닫혀 있었지만 우리는 운이 좋게 우연히 만난 아저씨가 와이너리를 오픈해 주신다 하셨고 비노 가보르라는 마을 입구에서 맨 끝에 위치한 와이너리를 갔다. 와인을 보관하는 창고는 정말 서늘했다. 언제나 10도로 유지가 된다 하셨다. 2019년에 만들어진 블랙커런트 와인을 하나씩 맛보았다. 이곳 와인은 인공적인 것을 첨가하지 않은 천연의 와인이라 한다. 단맛을 낼 때도 오로지 꿀로만 맛을 낸다 하셨다. 하나하나 맛봤는데 정말 다 맛있었다. 어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맛은 지역에서 골드메달을 받은 와인이었다. 반려자가 가장 좋아하는 와인은 토카이 방식으로 추출한 와인이었다. 그는 운전을 해야 했기에 아주 소량만 딱 한번 맛봤다. 덕분에 나는 2019년산 블랙커런트 와인을 전부 맛봤다. 촬영을 흔쾌히 응해주셔 마음 놓고 찍었다. 와인은 각자 정말 미묘하게 다른 향과 맛을 내는데 자연적으로 발생한 미세한 탄산이 풍미를 더해주었다. 일반 포도 와인과 차이점은 맛이 가볍다는 것이다. 블랙커런트 와인은 많은 매력이 있는 맛이지만 포도 와인처럼 탄인의 맛은 기대하기 어려운 와인이다. 개인적으로 블랙커런트 와인을 마실 때 꼭 치즈를 곁들이길 바란다. 그렇게 먹으면 정말 맛있다. 맛을 다 보고 난 후 구매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다. 아저씨의 적극적인 설명과 와인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져 믿고 구매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직접 맛을 보고 나니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졌다. 맛본 와인들은 모두 판매하고 있었다. 아저씨는 기분이 좋다며 모든 블랙커런트 와인을 5유로에 판매한다고 하셨다. 아저씨의 자랑 타임. 우리가 구매한 와인이다. 다음에 슬로바키아 남부 여행을 다시 온다면 또 오고 싶다. 가는 길에 활짝 핀 유채꽃이 정말 예뻤다. 도착해서 맛이 모두 다른 구매한 와인을 구경했다. 토카이 방식으로 만든 블랙커런트 와인을 한 잔 마셨다. 저녁은 바베큐다. 아침 점심 모두 면 요리를 먹었던 터라 저녁은 고기를 먹기로 했다. 불이 자꾸 꺼져 연기가 거의 30분 동안 피어올랐다. 대신 불맛이 제대로 입혀진 고기를 맛볼 수 있었다. 은근한 불에 천천히 익혀진 고기는 정말 부드러웠다. 굿. 아침 준비를 하면서 구체적인 캠핑장 비용 정보를 말해보려 한다. 캠핑 문가드는 성수기 때 성인 한 명당 18유로를 받는다. 한 명이 추가되면 3.5유로를 더 낸다. 어린이 12세까지는 2.5유로, 애완동물 동반 시 1유로를 더 낸다. 전기를 쓸 경우 4유로, 세탁기 사용 시 4유로, 건조기 사용 시 2.5유로가 추가된다.
이곳에서 마지막 아침은 통밀빵 토스트다. 계란에 맛살과 다진 양배추, 고다치즈를 넣으면 속재료는 완성이다. 정말 간편한데 속까지 든든해서 캠핑 오면 아침에 꼭 해먹는 음식이다. 보기엔 투박하지만 꽤 먹을만한 맛이다. 핸드드립 커피는 토스트와는 언제나 꿀조합이다. 텐트를 후딱 걷고 습기가 찬 바닥을 햇볕에 건조시켜준다. 이제 정말 이 캠핑장을 떠날 시간이다. 안녕. 무심하게 슬로베키아에서 헝가리로 넘어가는 국경이다. 아무것도 없다. 캠핑장 근처가 황새 서식지인데 가는 길에 정말 큰 둥지에 황새가 있는 모습을 봤다. 출출할 것을 대비해 빵을 샀다. 돌아가는 길에 헝가리에 있는 부키 국립공원을 들리기로 했다. 심상치 않은 비구름이 계속 따라왔다. 부키 국립공원에 도착했다. 이곳은 헝가리 북서쪽에 위치한 자연공원으로 에게르와 미슈콜츠 사이에 있다. 헝가리 국립공원 중 가장 큰 규모이다. 90종의 조류가 살고 있고 호수와 깊은 동굴이 많다고 한다. 우리는 40분 정도 걷는 산책 코스만 다녀오기로 했다. 비가 한 차례 내린 것 같아. 그지? 역시 자연 안에서 걷는 시간이 최고다. 사슴 구경도 했다. 부키 국립공원은 산세가 험하지 않아 트레킹하기 좋다. 부키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산악 관광 열차는 빌라 퓨레드에서 출발한다. 다음엔 나도 타보고 싶다. 물이 정말 맑아 물고기가 한눈에 보였다. 이곳은 송어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늪지대를 연상하게 하는 풍경들도 곳곳에 있었다. 2박 3일 동안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만들었다. 살면서 좋은 풍경을 나눌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문득 감사했다. 집에 도착해 짐 정리를 빨리 하고 오징어 볶음을 만들어 먹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좋은 영상을 만들지 고민하고 시도하겠습니다. 안녕!